직화로 좀 굽는 거, 그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. 석쇠는 이렇게 외줄로 된 거, 외줄로 된 걸로 구입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더 잘 달라붙어요. 굉장히 불편해요. 이게 닭발을 구워도 이게 다 들러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. 뭐 띄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게 잘 떨어져요.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요게 딱 1인분 2인분씩 굽기가 딱 좋아요.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시면 이게 빨갛게 달궈져요. 이거에다 구우셔도 되는데 들러붙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잘 구우실 수 있는 분은 이걸로 하셔도 돼요. 이제 업장 같은 데서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써요. 직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이제 따뜻한 상태잖아요.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약불로 천천히 구우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빨리 구우시면 되고, 만약 이게 냉장고 들어갔다, 이게 차갑다, 근데 약불로 천천히 앞뒤로 구우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옆으로 안 빠지게끔만 이런 식으로 구워주시면 돼요. 이게 이제 분량을 입혀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이 센 집이 있어요. 굉장히. 그런데 불을 좀 줄이시고 이 정도 불로 그냥 구우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잘 안 떨어져요. 자, 이렇게 해서 구우시고 양념장 이 정도만 그냥 입혀지기만 하면 돼요. 불닭발이 완성이 됐어요.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. 지금 먹을 직구 레시피.